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독하고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독설TV 설치현수 이사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오랜만에 찾아뵈니까 우리 세상이도 같이 인사드려야 되는데 오늘 세상이 조금 힘들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학문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네. 학문낭, 많은 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학문낭 뭐 한 달에 몇 번 짜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학문낭 어디 있어요? 짜는 법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학문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그래도 그동안 다른 곳에서 나왔던 정보들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학문낭이 뭘까요? 학문낭. 학문낭은 모든 개들이 가지고 있고요. 고양이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학문낭의 역할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어요. 근데 학문낭을 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학문낭은 냄새가 엄청나게 독특하고요. 개들마다도 달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만의 고유한 냄새를 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학문낭은 어디 있냐? 우선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까요? 학문낭은 학문이 있으면, 이게 학문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있지 않아요. 안에 있는 걸 세상씨? 고양이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네. 학문이 있으면 여기와 여기 안쪽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바깥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6시 방향이니까 우리가 여기가 6시 방향이라고 한다면 한 4시와 8시 방향을 가지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낭을 압박을 해야지만 학문낭은 나올 수 있겠죠. 이건 기회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데 과감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감하지 못해서 학문낭을 짜지 못해요. 그리고 정확한 위치, 그리고 손 동작이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 학문이 이렇게 있으면 학문낭을 잡아서 아래에서 위로 해줘야 됩니다. 주머니가 위로 돼 있기 때문에 더 아래에서 위로 눌러줘야지만 학문낭이 잘 나와요. 지금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어. 얘 짰나 보다. 안 만져진다. 이게 저희들은 만져지거든요. 여기에 학문낭이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휴지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꼬리를 잡고 몸을 팔꿈치로 나한테 다 붙여놓은 상태에서 아래에서 위로 과감하게 하면 학문낭이 찍 하고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 반려견과 사이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학문낭을 왜 짤까요? 우리가 왜 학문낭을 짜라고 할까요? 왜냐면 학문낭염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이게 학문이에요. 근데 학문낭이 여기에 있는데 학문낭염이 생겨서 염증이 살을 녹여가지고 지금 바깥으로 튀어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많아요, 강아지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학문낭을 짜라고 얘기를 했던 건 학문낭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막히면 학문낭염이 생기기 때문에 짜라고 한 건데 최근에는 오히려 미국의 수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소형견 아니면 학문낭 안 짜도 돼요. 초소형견들은 이 짜내는 이 학문 괄약근의 힘이 약한 거죠. 그래서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잘 안 나오면 막히고 그 안에서 염증이 생기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초소형견이라고 하면 뭐 치와와 그리고 딱 봐도 막 3kg도 안 나가는 조그만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그럴 수 있는데 조금 덩치가 있는 아이들은 웬만하면 자기가 다 짜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학문낭을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너무 과하게 짜려고 했을 때 학문낭 염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낭도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초소형견 이외에는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라는 게 정답인 거죠. 그리고 예전에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무슨 중성화 수술처럼 학문낭을 미리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해요. 이 수술은 그렇게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수술을 하려면 옆에 뭐가 있죠? 항문이 있어요. 그리고 항문에 괄약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술을 하다가 괄약근을 건드는 경우가 있어요. 괄약근이 건드려지면 이거는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배변실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항문낭을 미리 건드리는 수술은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추천하지 않을 거예요. 거의 안 해요, 그렇게. 근데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이건 제가 그냥 관리할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